새로운 행사들이 끊이지 않아 방문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도시 이천. 고적이 명산지인 만큼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거리도 많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색있고 소고까지 든든하게 하는 다양한 먹을거리까지. 이곳으로의 방문은 한층 더 즐겁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맛있는 음식들이 바로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 이천 좋죠. 멋과 맛,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경기도 이천으로 떠나봅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먹거리 풍성한 이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눈길, 발길 붙들며 특별한 맛을 자랑하는 음식으로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인가요? 끈적끈적하네요. 살이 많이 있어서 뜯어먹는데 재밌어요. 그 음식의 정체는? 꼴대기요. 꼴대기? 꼴대기. 꼴대기 먹는군요. 꼴대기가 뭐예요? 아, 요게 대구말입니다. 대구가 입이 굵고 커요. 그래서 골때기 살이 많다고 해서 골때기라고 했는데 이 머리 살이라서. 아하, 요게 바로 입이 큰 생선 대구의 골때기군요. 와, 정말 살이 많네요. 맞지 많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두일미의 대표적인 생선 대구는 골때기까지 살이 꽉 차서 먹을 게 어이. 정말 많다는데요. 굳이 이러니 아가미 운동을 한 덕에 통통하게 살아오는 골때기로 전골을 끓이면 국물 맛은 시원하고 개운하고 속을 확 풀어줄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요. 오, 매콤하지 않게요. 이름은 들어봤나요? 먹어는 봤나요?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골때기 전골. 국물 음식의 최강이라 부를 만한데요. 국물 속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낸 골때기는 두둑하게 붙은 살점이 갈비살 부럽지 않습니다. 골때기 전골이 등장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갈비살 먹듯 한 점 두 점 뜯어먹는 재미가 있고요. 시원하고 맑은 국물은 속이 뻥 뚫릴 정도로 개운합니다. 아, 좋겠네요.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그리고 고기는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근데 먹어보니까 살도 많고 국물도 시원하고 술 먹으면 최고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먹으면 계속 확 풀어주는 것 같아요. 속을 확 풀어주는 골때기 전골. 비법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아, 그렇죠. 마음이 정성해야 돼요. 정성 들어가는데 밥만 맞으면 맛은 그냥 저절로 나올까. 정성 팍팍 들여 골때기 손질하던 사장님. 갑자기 육수를 끓입니다. 오. 고기를 삶기 위해서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행여나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골때기의 잡냄새를 잡기 위해 각종 채소를 우려낸 육수에 삶는 것이 필수라는데요. 자, 이제 골때기 잡냄새 잡으러 온천역하러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어? 살짝? 벌써 다 삶으셨어요? 와, 살짝. 비린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한 5초 정도 살짝 데치고. 5초 정도요? 삶으면 고기에 육수가 다 빠져나가고 고기도 너무 퍼져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살짝 한 5초 정도 식여내서 비린내 제거만 하는 거예요.